그렇다면 오늘 또 마지막까지 창 막판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폴라리스 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 등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해서 뭐 한원 시스템이나 아닌 덴소 이제 이런 국외 수출 거래선 이제 뭐 보시나 게이트스 뭐 이런 업체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의 또 진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수주 잔고도 대략 5천억 정도로 확보했다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또한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제 순자산 가치가 대략 한 1,100억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고 빠르게 자산 외형적 자산 가치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고 전년 대비 일단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러한 영업이익 상승 기조가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 분석에서 현금 흐름표에 기말 자산을 좀 보시면은 최근 분기 기준으로 648억의 기말 현금성 보유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현금성 자산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충분히 개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력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16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2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좀 오래되진 않은 이 대성 하이텍을 좀 들고 왔습니다.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노무라 VTC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핵심 기술을 좀 확보를 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던 요인들이 일단 지금 전기차의 이 주행 거리를 지금 30% 이상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성 하이텍이 조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기존 모터 건선 방식에서 그거는 좀 달리 지금 MSO 코일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조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내부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절삭 가공동이 굉장히 좀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제품 단가라든지 그리고 제작 단가 부분들이 좀 높아지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대성 하이텍이 지금 과거에 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던 기간들을 한 6분의 1 정도 좀 줄여 가면서 지금 신기술을 계속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또 매출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좀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관련해가지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 이 부분에 지금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산업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지금 업계 최초 좀 양산 판매까지 좀 성공을 한 그런 사례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글로벌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좀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해줬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아래쪽에 매물을 충분하게 좀 소화를 해준 부분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지금 큰 폭으로 한 11,000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한 12,900원 레인지까지는 충분하게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본다고 하게 되면 좀 앞전에 있었던 신고가 라인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성 하이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